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람 ENT 주식회사 해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충남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명은 보람 Environment and Technology Company Limited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보람 ENT Company Limited라고 합니다. 1996년 7월에 설립되었고 본사와 공장 R&D 센터는 광주 광역시에 소재하고 서울과 울산에 영업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 사무소에서는 주로 해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람은 판결 설비를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사후 관리를 하는 회사로 주로 폐기물 수거, 슬러지 번조 장치, 음식물 사리화 설비, 고용 연료 제조 설비, 대기오염 방지 시설, 그리고 산업건전 활기 설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에서는 중소기업이지만 많은 후화 실용 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된 것이 대표적인 특허와 실용 시간입니다. 저희 회사 조직도입니다. 여기서 공장의 생산 라인은 제외된 조직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연료 제조설비, 슬러지 건조설비,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설비, 슬러지 건조설비, 음식물 쓰레기 사리화 설비, 대기오염방지 시설, 산업현장 환기시설, 타사업장 환경건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력 사업은 첫 번째로 폐기물 소각 설비입니다. 수관식 고정합격자 소각으로서 경사의 경우 순행식으로 설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실용시간으로 등록된 보람의 고용시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슬러지 건조설비입니다.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성입니다. 이 부분이 슬러지 건조설비입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입니다. 이 건조장치는 환경성, 경제성, 민원성, 그리고 안전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에서 발생된 폐열을 이용한 스팀 또는 전기를 생산하여 이웃 공장에 스팀을 공급 판매하거나 스팀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설비입니다. 폐열 보일러에서 발생된 폐열을 이용하여 스팀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폐열 보일러에서 고압의 스팀을 발생시켜 적게는 시간당
1메가와트에서 10메가와트까지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제 폐기물은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폐기물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설비를 프로토카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 아프리카 한 국가에서 현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량은 하루 200톤 쓰레기 수거에 폐열을 이용하여 시간당 6메가와트의 전구를 생산하는 규모입니다. 본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화로 하는 설비입니다. 본 설비는 고용연료 RDF 또는 RPF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본 설비는 슬라트를 활성탄 연료로 만든 설비입니다. 본 설비들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들입니다. 백리스트를 비롯해서 웨스트로버, 오일리스트 컬렉터, 스크러버 등입니다. 본 설비는 산업장인의 환기 설비들이고 이것은 타 사업장에서 환경에 에러가 있을 때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에러를 돌리죠. 타결해주는 컨설팅 팀들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본사와 서울사무소 주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사업 부분을 소개하고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는 브라질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파울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고기 먹을 때 슈라스 까리아도 맛보았고 아름다운 경관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파울로와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산투스를 왕복하면서 상수도 원인 호수가 폐기물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수수로 인해 오염되고 있고 공장들이 뿜어대는 매연은 대기를 오염시켜 산림까지도 피폐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안으로는 소각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브라질은 흥결설비를 유럽에만 의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유럽의 설비는 기술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 브라질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설비를 진출시키면 브라질의 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오셔서 포르투갈어로 된 환경법과 규정을 번역해 주시고 환경산업이 어떤 것들인지 경험하시면 향후 여러분들의 나라 브라질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의 대기업들이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하는 기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또.